순종하여 나오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함께 들어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그 거룩한 불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고 문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나는 길 돌아갑니다. 하원의 성령 하나님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불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빛게 되고 하나님 거짓말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지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청결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불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길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합당한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원들이 워십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불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원을 위한 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의 오늘 주인공이 되는 등장인물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크게 쓰셨지만 그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또 야곱과 함께 그 여정을 같이 했던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에 어떤 마음의 아픔이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 우리에게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이름으로 이 기울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 등장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 영웅이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들이 일당 100으로 많은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기드온과 함께 나타난 그 300용사가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되면서, 와, 기드온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화와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용기, 말씀 안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된 영웅, 준비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반전의 인물이었던 것이, 기드온은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 그 주적이 되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좁은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큰 마당에서, 타작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타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것이 좁아진다고 무서워서 좁은 포도주를 짜는 그 틀, 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던 굉장히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심한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들어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기드온의 용사들은 300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4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3만 2천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준을 두어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딱 남게 하셨었죠. 물론 이 일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던 이유는 그들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기드온, 사사로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백성을 다스리던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의 기억이 멈춰지고 기드온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점차 교만에 빠지는 모습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기드온의 뒷모습은 굉장히 쓸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점점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나 때문에 이것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처음에 몇 번이나 기도원이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구하는 표징들을 전부 다 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모을 때도 뭐 기도원이 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될 수 있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줄이고 해서 300명을 뽑을 것도 기도원이 뽑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 어땠습니까? 기도원이 기발한 전략을 세워서 그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나서서 적진을 혼란스럽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말만 했을 뿐 스스로에게 뭔가 창조적인 것이 나온 것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을 하러 출동하는, 출발하는, 이제 막 전쟁을 향해 나가자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원이 전쟁을 딱 시작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깨끗이 나오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라고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또 20절에는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20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맨 끝에 나오죠. 여호와를 위한 칼, 또 기도원을 위한 칼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걸 그대로 보면 그냥 별것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아무래도 이 전쟁에 있어서 기도원이 너무 중요한 사람, 사사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름 얘기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뭐 얘기하는 거 별로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은근슬쩍 하나님의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 전쟁이 부르지 않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도원 나, 저랑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훨씬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세입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저는 별것 한 거 없습니다. 당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이 약간 그 분노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것들을 누그러뜨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 저는 별거 아니고 당신들이 훨씬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한 거 별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에 비하면 제가 한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저희의, 이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죠. 저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기도원의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 자신이 이기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원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도원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교만 때문에 기도원은 여러 가지 걸림돌의 이유에 걸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원은 나중에 재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려고, 왕이 되어달라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숫자로 450대 1의 싸움을 해서 이겼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기도원은 그것을 거절할 만큼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재물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말할 때는 기도원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기도원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반어법을 쓴 거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지금은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마음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의 것이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보면 나중에 그 아들의 이름을 설명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을 보면 금 귀고리를 모두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그들이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약탈한 것들 중에서 그런 귀중한 보물들, 금은 보화들을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요청해서 모은 금 귀고리 무게가 1700세겔이었습니다. 1700세겔. 잘 모르시겠죠? 1700세겔이 얼마인지.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한 18kg 정도 됩니다. 넉 잡아서 한 20kg 정도의 금 귀고리, 20kg의 금 귀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다 그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롱 속에 뭐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 금 귀고리를 20kg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 1700세겔은 돈으로 따지면 4800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막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금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 시세를 보니까 14K도 비싸지 않습니까? 14K 한 돈이 14만 몇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오전 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 말고 14만 몇천 원인데 한 10만 원이라고 해도 4,800돈이면 4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몇만 원 더 붙이게 되면 더 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이때 제련 기술이 뭐 얼마나 뭐 대단했겠습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섞거나 하는 거 없이 거의 뭐 순금의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함량이 높은 걸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오늘 시세로 24K, 흔히 볼 수 없는 24K를 봤더니 한 돈에 22만 몇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2만 몇천 원 정도로 하면 4,800돈이면
10억 이상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치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되겠죠. 이런 것들 외에 뭐 장신구, 예물, 뭐 미디언 왕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 뭐 심지어는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까지 싹 모아서 기도원에게 다 주었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모은 거 가지고 뭘 했을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바쳤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에봇을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있었던 여신을 모시듯이 음란하게 그것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기도원과 이 집안 안에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집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재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되는 안타까운 일이죠. 둘째로 이 기도원이 걸려 넘어졌던 것은 바로 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기도원은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한 명이었겠죠. 겸손한 사람, 소심한 사람,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고 나니까 따르는 여성분들이 많아진 거죠. 얼마나 눈에 쳐다볼 때마다 하트 뿅뿅 하면서 쳐다봤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승리로 이끈 영웅,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만,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순수 금만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 부자였고 여자가 많이 따르는 사람.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 역사를 통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최근의 일들만 봐서도 그런 일들로 넘어지는 것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아내로도 부족해서 기도원은 세겜에 따로 첩까지 두었습니다. 기도원과 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많은 부인들 속에서 낳은 아이들, 자손들 중에 아비멜렉이 그 중에 한 명, 요담이라는 아들 한 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아내는 후손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하가를 취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주 지금껏 아주 골칫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곱에게서 비롯된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욕심을 부려서 얻은 그 첩, 많은 아내들, 특별히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비멜렉이 삶에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셋째로 기도원이 걸려 넘어졌던 것은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에 자기의 속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무엇,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 보셨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되고 다른 여인들이 많아지고 아내가 많아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자기 집에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니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첩까지 얻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으로 짓는
그 지경까지 기도원이 이르게 됩니다. 기도원이 걸려 넘어졌던 그 겸손하고 어찌 보면 소심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그대로 따라가서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의 말로에 그가 걸려 넘어졌던 것들, 재물과 여자와 권력,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과 똑같습니다. 재물, 이성, 권력, 이성 안에는 성적인 것들도 포함되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크게 뭐 패가망신한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들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기도 한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재물과 어떤 성적인 것들, 권력을 쫓으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락하는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점점 기도원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명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영웅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그래서 한때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백성들이 기도원의 말로에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을 따르거나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의 타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 지어졌던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자신의 형제들 70여 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를 죽이고 나서 그 후에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온갖 나쁜 것으로 폭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래서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정말 지독해요.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 반역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 반역자들이 그 신전의 보루로 도망을 가니까 그 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입니다. 이 불로 죽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1,000명 정도가 그 불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멜렉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 아비멜렉이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떤 여자가 성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처음에 기도원에게 있었던 겸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재물과 또 성에 대한 것과 또 권력을 쫓아가다가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계속 연결되는 이 모습이 기도원의 그 교만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들. 그런데 이 기도원이 그것에 걸려 넘어졌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해결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던 마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 첫 번째는요. 기도원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일곱 살 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이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쓰러뜨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곳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디에 있는 제단, 다른 어디 있는 뭐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집 안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상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집이 이방 신상이 있는 우상이 있는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드온의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한 겁니다. 기드온 집안의 이런 내력이 그대로 기드온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기드온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까도 보셨잖아요. 기드온이 백성들에서 다 모아온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집에서 늘상 자기가 봐왔던 거였어요. 너무 익숙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우상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 모양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더 큰 문제는 에봇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사사기 8장 27절을 보시면 음란하게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좀 됩니다. 이게 기드온과 그 집안에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음란하게 섬겼다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버전들을 보시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음란하게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굳이. 가나안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랑을 섬길 때 거기 상주하는 여사제와 예배드리러 온 그 백성이 이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한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집에 있는 에봇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했던 기드온이 자기 집에 금을 모아놓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앞에서 음란하게 그 에봇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왜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나 됐겠습니까? 7명도 아니고 70명. 그것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고 여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들이 기드온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집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보면서 그 우상들과 조상 대대로 배워온 율법 사이에서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배운 건 이건데 아버지가 하는 집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고 뭔가 그 안에 괴리감 속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큰 죄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기드온이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명령했을 때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분명히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또 있었지만 자기가 배운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어서 부셨습니다. 그 일들을 분명히 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원이 뭔가를 잘해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100% 은혜였죠.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그 흐름들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 집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그 내력이 기도원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기도원이 해결하지 못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미디안으로부터 받은 지배에 대한 피해의식, 열등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도원이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파종을 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 파종해야 할 씨앗들을 그리고 기르고 있는 짐승들을 싹 다 데려가는 겁니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경작해서 소출이 있어서 일부를 가져가는 거면 나도 좀 먹고 뭘 심을 게 있을 텐데 지금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씨를 뿌려야 할 그 곡식들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미치는 일인 거죠. 씨를 뿌릴 씨가 없는 겁니다. 먹을 건 고사하고 뿌릴 씨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니까 7년 동안 그 일들이 너무 반복되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서 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산성을 쌓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지에 살 수 없고 너무 그런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굴을 파서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산성을 쌓고 어떻게 그냥 버티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안 들키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기도원이 얼마나 미디안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었는지,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큰 소리만 빡 나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도 안 차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다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므낫세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나는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된 너무 이렇게 기가 죽어서 완전 기도 못 피고 완전 소극적으로 무슨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비슷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그 과거 때문에 그 피해의식에 시달렸었거든요. 우리 지파는 가장 작고 그 지파 중에서도 나랑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막 숨어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똑같은 지금 마음입니다. 자신의 지파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이고 가장 힘없는 집이고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 지나친 아주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진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보세요. 기도원이 그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거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이 기도원이요 자기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못 사는 집, 작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만큼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재단이 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집입니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영향력 있는 집이에요.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망치로 부수는 게 아니라 10명의 이렇게 건장한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냥 기드온은 실제로 자기 집안, 자기의 그 집파, 자기의 집, 자기가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소심함. 이 소심함은 아까 10명을 데리고 갔지만 이 바알자단과 아세라상을 부수러 갈 때도 이 소심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보시면요. 낮에 못 갑니다. 무서워서.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무서워서 낮에 못 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그 행동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기도원처럼 피해의식이 많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여러 번의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그 무교봉을 그 위에 국물을 붓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위에서 불을 내서 그것을 몽땅 태우는 표적을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드온은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전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표적을 얘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표징이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 표적을 요구하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표적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기드온을 구원해내셨고 또 미디안 군대를 말도 안 되게 물리치는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영웅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모습.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집안 내력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익숙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우상을 찍어버렸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래서 결국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섬기는 연약한 안타까운 모습, 또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또 극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의 삶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와 하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기드온의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마친 다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고 나서도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것은요, 8월 중순 이후에 8월 말에서 9월달 이렇게 넘어갈 때 여름에 각종 아울리치들, 사역팀의 여러가지 사역들, 또 차세대 여름 캠프들, 우리 아이들 그 전문용어로 캠프의 약발이 가는 시간이 아시죠?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막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다시 아직 찬바람이 불기도 전에 내년 여름은 언제 오나, 그 은혜를 그때 가서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친 이후에도 그 은혜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엄청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자 그의 말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여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우리 자녀들 캠프 끝나고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또 뭐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대학생들 개강을 준비하고 이제 성인 공동체는 새로운 학기를 이제 또 시작하는 이 마당에 여름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의 은혜를 그냥 추억 속에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원은 그때의 은혜로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둔 채 교만으로 그 마음이 흘러가 버리도록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도록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흘러가 버렸더니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마무리되는 이때 여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 속에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또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떤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때의 은혜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지금도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동안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아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이 마친 이후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그때의 추억으로 남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고 그 은혜가 더욱 확장되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